자, 지금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지금 그 3일 동안 이제 오늘 8시간, 내일 8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 날 4시간 정도 있는데 저희가 할 거는 사실 제목은 제가 이제 프로세스 에너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잡혀 있지만 그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최적화에 대한 책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뭐 공정을 최적화해서 돈하고 얼마나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항상 곡선들을 걸어가면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3일 동안 할 것들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디자인하는 부분에서도 있지만 어떤 공장이 있을 때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할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여기가 뭐 저희가 디자인할 때 마진을 얼마 줬으면 그 마진을 최대한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열교환을 어떻게 하면 더할수 있을까? 아니면 뭐 생산을 얼마나 더할수 있을까? 뽑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되게 오바로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 교재에다 쭉 담아놨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읽어보셔도 돼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고 실습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이제 저는 지금 요즘 무슨 일하고 있냐면은 시절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에너지 값들이 되게 비쌌다가 이제 최근에 원유 값들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장들에서 이제 화학 공장을 다뭐 여기 공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학생분들도 계신데 공장은 계속 변해요. 원료들도 변하고 운전 방법들이 계속 변하고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그것들이 최적화돼 있고 가장 제일 그 설계가 잘돼 있다 그래도 계속 변한 상황들에서 그걸 계속 그 모니터링 하면서 에너지를 줄일 방법들을 계속 하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은 어디랑 하고 있냐면은 요즘은 여천 NCC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뭐 삼성토탈이랑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에너지 줄이는 방향으로 내지는 뭐 이제 원료를 좀더 싸고 안 좋은 원료들을 갖다 써서 공장을 다시 바꾸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갖고서 실습들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3일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거를 저도 모든 걸 알지도 못하지만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습들을 해가지고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걸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가능한다면 실습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 뭐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건방지게 갖고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가지고 교재도 만들어놨고 실습 예제들도 다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따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이게 좀 이렇게 예제들을 좀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거냐 하면은요 이제 뭐 예제가 아니라 컨텐츠라고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오버뷰 하는 정도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인텐시티라는 말들은 되게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공장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측정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러고 나면 사실 저희가 공정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남아있는 그 장치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열교환기 아니면 컬럼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쓰시는 것들. 열교환기 컬럼들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더 최적화 내지는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뽑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할 거여서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열교환기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뭐 여러분들 뭐 얘기 뻔히 다 들으셨겠지만 아시는 거지만 열교환기 핀치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교환기 핀치는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예제는 사실은 그 레벨을 같이 맞추려고 그냥 그 열교환기 핀치에 대한 그 아스펜텍 그냥 매뉴얼을 갖고서 이제 혹시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거를 그냥 같이 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놔야지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컬럼 얘기를 할수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첫 번째 예제가 될 겁니다. 그건 예제는 그냥 아스펜텍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할 거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그러면 공장에서 어떻게 다른 장치들을 안칠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컬럼으로 넘어가게 되죠. 컬럼으로 넘어가서, 디스틸레이션에서 그걸 체크하는 방법들, 디스틸레이션 측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CGCC라고 떠놓은 게 이제 열광의 핀치랑 똑같은 개념에서 컬럼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틸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 공장에서 저희가 아무리 에너지를 단위 공정에서 줄여놓는다고 해서 저쪽 줄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저쪽 보일러 시스템들, 스팀 만들고 하는 쪽에서의 최적화가 안 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공장에선 이쪽에서 에너지 쪽에서 내지는 막 예를 들어서 에너지 쪽에서 막 스팀을 다 줄여놨는데 끝내 저쪽 보일러 쪽에선 벤트하고 있는, 어떻게 처리 못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쪽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한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10번, 10건 챕터 10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계속 시뮬레이션들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건데 혹시 다 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좀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스펜텍 뭐 아스펜 플러스랑 그 다음에 에너지 옵티마이제이션들 혹시 다 되시는지, 그걸 다 맞춰놓고 해야 되니까. 지금 다 셋업이 다 돼 있나요? 안 돼요? 그 그리고 조교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다 맞춰놓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되세요? 나머지 분들은? 안 되는 분들 얘기를 잠깐. 저희가 쓸 프로 소프트웨어가 아스펜 플러스랑 뭐 혹시 하이시스가 더 편하시면 하이시스를 쓰셔도 되는데 그냥 아스펜 플러스를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스펜 에너지 아날라이저라고 돼 있죠, 요즘은. 그 두 개 정도만 일단 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 아직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시간도 끌 겸 그거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일단 접근을 시작할 때 항상 저희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에너지랑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들끼리는 최적화란 말이 참 쓰지 말아야 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되게 그 거창한 표현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저희가 정말 최적화시켜서 뭘 접근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거죠. 아주 그 현재 그때그때 상황들에 맞춰서 최대로 뽑아내는 거란 접근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사실은 에너지와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표현 자체가 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충을 해요. 둘이 이렇게 제가 좀 이따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상충을 하고 있고, 저희 교재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어떨 때는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때 프로세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상충을 하긴 하는데 최종적인 접근은 똑같아요. 항상 에너지가 됐건 프로세스가 됐건 우리가 그 투자비를 줄이고 설치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이고 하는 최종 목적은 같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같이 보시고요. 보시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뮬레이션들 두 개 킬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얘기를 시작할 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냥 되게 브로드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그냥 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로 그냥 시작을 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냥 그 컨텐츠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이번에 3일 동안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들은 뭐냐면은 토픽이 어떤 게 있냐면 처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공정 에너지 최적화에 대한 얘기들을 브로드하게 얘기를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 측면, 그러니까 주로 이쪽에서는 열교환기와 컬럼이에요.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다룰 건 계속 열교환기와 컬럼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히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 그 실질적인 열교환기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열교환기 리커버리 타겟링하고 그 리트로핏 얘기한 것들은 이제 핀치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정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컬럼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컬럼을 어떻게 전체 공정에다 조합시킬 거냐 얘기들. 그리고 제가 교재를 다 만들고 나서 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본 거 빠진 게 하나가 그 공정, 분리 공정들을 어떻게 시퀀싱 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빼먹고 안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팀하고 파워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순서가 될 거고요. 사실은 그냥 같이 읽어보셔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그럼 에너지라는 측면들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라는 얘기들이 항상 첫 번째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최종 골은 뭐냐면은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타겟은 그렇게 항상 잡혀 있지만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가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고요. 효과적이라는 표현도 역시 되게 최적화처럼 이렇게 모호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공장 전체를 설계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이 오퍼레이션 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체크할 것이냐, 그 체크하는 툴들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저희 그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제가 무슨 그 되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숨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 숨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공정들을 최대한 더 그 뭐라 그럴까요? 계속 극한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에너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진 공장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 없을 것 같지만 또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프로젝트 하면서도 벌어졌던 일인데 공장 전체가 100이라는 캐파로 짓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어느 한쪽 부분 때문에 지금 100으로밖에 못 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아주 그 부분만 어떻게 딱 찾아내서 딱 풀어보니까 공장이 한 120까지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그런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공장의 전체가 아무리 저희가 항상 전체로 디자인을 하고서 그거를 갖다가 마진을 안 주고 정확하게 다들 각자 10%씩만 준다고 마진을 준다고 해더라도 이게 끝내 기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여기 대부분 다 화공과 출신이신 것 같은데 화공에서 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준 마진이 10%라도 기계에 준 마진이 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장비들을 살 때 장비 업체에서 준 마진들이 또 있는 항상 그래서 어떨 때는 심할 때는 두 배씩 마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진행을 할 겁니다. 공장들에서 내지는 저희가 디자인할 때 그 에너지를 내지는 프로세스를 찾아내는 것들은 되게 그러니까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제가 써놓은 말 자체가 에너지 로스를 그냥 열심히 찾아내는 거. 공장들 가보면 어디 새고 있는 거 찾아내는 거. 저것들만 해도 되게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취업을 하시게 되시거나 공장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맨날 돌아다니면 스팀 트랩에서 혹시 새는 거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늘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들이 공장 자체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라러 이제 최적화 프로젝트라러 들어가서도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계속 좀 이렇게 저희 옛날에 어른들 말씀 저런 거 있잖아요. 그 훈수 두는 사람이 약간 좀 더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지식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뭐 공장 운전을 20, 30년 하신 분들보다 저희가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맨날 거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생겨요. 되게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공장을 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오퍼레이션 자체를 이렇게 좀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런 것들도 생겨요. 요번에 최근에도 한번 벌어졌었는데 뭐 분리하는 데 있어서 그 컬럼 시퀀시 하는 데 있어서 컬럼 하나가 되게 바틀넥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저기 공장에 놀고 있는 컬럼이 하나 있어요. 아주 걔를 이렇게 살짝 끼워넣으면서 전체를 다 바틀넥을 풀어버렸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핀치 같은, 사실 핀치를 딱 실무에 적용해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리파이너리 쪽에서는 뭐
오늘 보니까 참석자 명단 보니까 오일뱅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리파이너리 쪽에서는 핀치가 좀 쓸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적용할 경우들이 좀 있는데 페트로케미칼에서는 딱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핀치를 갖고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어떤 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마지막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이 얘기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 에너지 로스를 찾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 새는 데 없나. 그래서 뭐 스팀 트랩에서 스팀 트랩 페일 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럼 스팀 트랩 페일 나면 계속 스팀은 새는 거니까요. 스팀 트랩 페일 난 것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어디 벗겨져 있는 거 없나 찾아내고 열심히 눈으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새는 부분이 없나. 프렌지 같은 데 새는 부분이 없나. 아니면 뭐 그 라인 자체에 바이패스 되는 부분들이 없나. 계속 새는 부분들. 이런 걸 찾는 것들은 그냥 이걸 단순하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되게 열심히 해서 찾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뭐 집에 그 혹시 어디 겨울에 창문 조금 열려져 있는 부분 없나. 그런 거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일들이 이제 그 최대한 많이 진행이 되는 거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컨덴세이트가 어디 드레인에 가서 새는 부분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펌프가 돌아다니는 것들이 없는지. 그 다음에 스팀이 렛다운 그냥 스팀 렛다운다는 얘기는 스팀은 여러분들 뻔히 다 아시겠지만 압력이 높을수록 비싼 애들이에요. 압력이 높아지면은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인 거고 온도가 높아진 애들이 계속 비싼 애들인데 걔네들이 그냥 멍하니 낮은 레벨로 떨어지고 있는 단계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끝내 스팀 시스템 마지막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스 오퍼레이션 자체를 뭐 이제 이게 핀치 커브인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게 돼야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컬럼 얘기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오퍼레이션 자체를 좀 바꿔볼 거고요. 이게 맨날 그 화공과 책들에 보면은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처음에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쭉 펼쳐지는 그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거의 포인트는 저건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 공정을 최적화 시키려면 저희가 뭐 제가 저 감히 전 리액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촉매나 리액션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직 그런 라이센서 기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데 최소한 분리까지는 최적화를 시켜야지 전체가 나머지 계속 이게 혹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여기를 건드리면 몇 퍼센트 뭐가 더 남는다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에 유틸리티 서플라이 이런 쪽에서 건드리면 기껏해야지 5에서 10% 정도 난다라고 하면은 그 분리 공정까지만 가도 한 50%, 3, 40%의 어떤 그걸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듯이 계속 안쪽 부분들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약간 여담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저희가 입찰을 들어갈 때 그 사업주가 우리 이러이러한 공장을 저조라고 ITB가 나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를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뭐 입찰한 기간도 되게 짧기도 하지만 짧아서 못하기도 하지만 그 밸류 엔지니어링을 건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개념에서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그냥 바깥에 있는 것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뭐 혹시 여기는 밸브를 뭐 글로벌 밸브를 뭐 버터프라이 밸브를 바꿔가지고 돈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혹시 분리공정들을 좀 더 깰 수 있는 영역들이 없을까 이런 접근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기술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을 하시게 되고 뭐 제 학생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되시면은 좀 접근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깥에 유틸리티부터 안쪽에 최소한 세퍼레이션까지는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그림이 이제 아까 그
컬럼 핀치예요. 컬럼 핀치도 아주 100% 정확한 툴은 아닌데 컬럼을 하나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거죠. 이 컬럼은 어떻게 운전되고 있다는 엑스레이를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끝내는 시뮬레이션에 가면서 그냥 트라이얼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의 그림을 앞에다 그려놓고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끝내는 이걸 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열광기 핀치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제를 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끝내 1번에 있는 것처럼 컬럼 조건들을 바꾸는 거. 쉽게 얘기해서 압력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피드의 조건들을 바꿔주고 뭐 처음에 피드를 좀 더 데핀다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피드를 더 쿨다운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뭐 피드, 컬럼 피드 들어가는 로케이션을 바꿔주는, 단수를 바꿔주는 거고 이것들도 계속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점점 많이 적용하는데 사이드 컨덴서랑 사이드 리보일러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바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스팀은 압력이 높을수록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중간으로 달아주면 온도가 낮은 대로 달아주면 스팀 그레이드를 낮춘 것들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저기 그 에틀렌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위쪽에 그 칠러들의 온도를 그냥 쿨링워터로 할 수 있게 좀 거기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비싸지는 거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보일러 쪽 얘기를 시작을 할 거고요. 보일러 쪽 얘기는 항상 이렇게 접근해요. 제가 그냥 원래 저희가 쓰는 엑셀 시트가 있는데 그거를 펼쳐놓진 못했고요. 아주 그 위에 HP부터 MP까지 혹시 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는 애들이 없는지 이런 걸 찾는 얘기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제가 아주 깊숙하게 다루진 못해요. 저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한번 쭉 오버롤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그냥 브로드하게 이제 이틀 정도 앞으로 2박 3일, 2박 박은 아니지만 한 20시간 동안 할 얘기들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핀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파일을 다 나눠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예제를 보시면은 그냥 제가 아스펜텍 매뉴얼을 하나 다 갖고 계셔 받으셨나요 혹시?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죠? 혹시? 제가 이거를 요 챕터 3만 딱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 파일을 하나 드릴 테니까요. 챕터 3만 하시면 되고요. 1, 2 보실 필요 없고 3만 여기 있는 것만 쭉 따라가 주세요. 그러면은 다 동일한 상태가 이제 여기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열교환기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그 핀치 예제를 시작한 거는 사실은 진짜로 몸풀기였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그 교수님도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핀치는 사실은 되게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좀 저 아까 보니까 SK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리파이너리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 뭐 크루타워, 에이타워 쪽에서 적용할 때는 되게 중요한 툴이기도 한데 반대로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페트로케미칼에서는 약간 제한적인 툴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왜 제한적인 툴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쭉 지금 예제를 해보셨지만 지금 예제 방금 하셨던 예제가 그냥 리파이너리 그 A타워에 대한 얘긴데 크루타워에 대한 얘긴데 이게 쭉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열교환기며 열원이며 열을 받아가 그러니까 대표질 애들이면 식혀질 애들이면 다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동네에. 그 혹시 뭐 여기 뭐 공장에 오신 분들은 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지만 그 끝내 A타워 앞에 가면 열교환기들이 쫙 한 대에 뭉쳐져 이렇게 쫙 있어요. 열교환기들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방향족 공장, BTX 공장만 해도 이제 방향족 공장 어디를 말씀드려야 되려나? 뭐 낯사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BTX 공장, 그러니까 리파이너리에 있는 BTX 공장이나 아니면 NCC에 있는 BTX 공장 약간 다른 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납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BTX를 만든 공장 같은 데 가면 에어리아가 대략만 봐도 한 얼마나 되려나 한 저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엮으면 파이프라인이 한 700m까지도 나오거든요. 한 500m까지도. 근데 그러면 저희가 핀치 커브를 그려가지고 아 얘네들은 얘네들하고 엮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면 보면은
끝내는 잘못하면은 길이가 너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예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공장에 이렇게 유닛별로 이렇게 섹션들이 다른데 운전하시는 분 내지는 거기 엔지니어분들이 이 유닛하고 이 유닛은 엮는 거는 반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접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그래프만 딱 그려놓고서 예를 들어 엮는데 제한이 있다라는 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나중에 그 핀치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근데 핀치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핀치 얘기 나오면서 또 얘기하는 게 리파이너로도 좋은 툴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거기 지금 하신 거에 델타T 미니멈을 넣게 돼 있는데 델타T 미니멈이 끝내는 온도 주는 애, 열 주는 애랑 받아 주는 애랑 얼마만큼 그 좁힐 것이냐 이제 딱 그 이슈인데 뭐 저희 나라의 그 그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냐면 원유를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말들이 많았어요. 우리 공장은 20도까지 붙여야 된다. 우리 공장 50도여야 된다. 근데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그 붙이 리파이너리에서도 그걸 아무리 붙여봤자 끝내 열내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얘네들을 붙여도 얘네들이 별로 붙는 게 없어요. 하여튼 그런 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근데 지금 하시면서 하나 그냥 계속 나중에까지 계속 그 그래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손으로 그려놨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이걸 적용한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 그러니까 핀치라는 데를 막 여기저기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교환기 핀치, 그걸 힙핀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일쯤에 산 컬럼 핀치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처리하는 쪽에서는 워터 핀치라는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장에선 뭐 수소에 대한 얘기하면서 하이드로젠 핀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시라고 제가 예제를 그냥 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래프들은 이렇게 있고 이쪽 면은 양인 거예요. 퀀터티가 그러니까 양. 지금 열교환기로 했으니까 듀티, Q에 대한 얘기가 그 X축에 펼쳐지는 거고요. Y축에는 퀄리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스팀이면 스팀, 스팀도 뭐 로 프레셔 스팀, 미딤 프레셔 스팀, 하이 프레셔 스팀 위로 올라가면 이제 퍼네이스가 되는데 걔네들이 점점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애들인 거니까 그거에 대한 퀄리티로 보시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방금 열교환기 핀치를 했으니까 온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워터 핀치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 물이 어디서는 나오고 어디서는 물이 필요하고 근데 물이 필요한데 저쪽 공정에서는 어떻게 순도가 얼마 이상인 물이 필요하고 이쪽에서는 조금 지저분한 물이어도 괜찮고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하면 여기가 농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농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물량이 되는 거고 수소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컬럼 얘기할 때는 또 대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컬럼 안에서 열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열교환기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교재에서 보시면 챕터 2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그 지금 전체적으로 인디케이터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그걸 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할 건데 사실 이걸 그냥 뒤쪽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실습적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나중에 오버럴한 얘기니까 같이 한번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하고